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공입니다. 자, 유닛 23 리뷰 테스트 마지막 11-12회 이제 시작해서 2회 끝내겠습니다. 힘드네요. 자, unlike는 다르게. 자, 다른데 이전의 예술과 많은 틀리게. 자, who는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자, 관계대명사 사람으로. 자, 그래서 복수 동사예요. 종속절. 자, 이 이전 예술가들은 선택했는데, 자, subject는 대상. 자, 대상은 그럼 역사나 신화로부터 선택했던 이전 예술과는 다르게. 자, 실제 그 다음 본 주어는 impressionist예요. 인상주의가. 자, 인상주의 학파의 화가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자, 그들은 그렸어요. 자, everyday world를. 일상의 세계를 그렸는데, 자, 그들 주위에 있는. 그래서도 인상주의 화가.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저울 임팩트 삽입절 사실상 첫 번째 예술가인데, 자, to consistently가 삽입절이고요. to work가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자, 일했던. 그래서 continuously 지속적. 자, outside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해서 빈칸 느낌 낸다면 밖에서 일했어요, 얘들은. 자, since는 접속사로 쓰였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인상주의 학파들이 head to 동사원형. 자, 그려야 됐기 때문에. quickly, 빨리. to capture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여기서는 목적으로. 자, 포착하기 위해서. 포착. 자, 포착하는데, 자, the effect of light예요. 자, effect of light는 빛의 효과. 자, 빛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그려야 된단 말이죠. 자, on an object. on 또 몸으로 썼네요. 그럼 대상에 비춰지는. 자, they did not sketch. 그래서 인상주의가들은, 화가들은 did not sketch. 스케치를 하거나 plan,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의 그림을 in advance는 미리죠. 자, 그러나 자, work, 일했어요. 인상주의. 실제 주의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일했는데 immediately 하게. 즉시 일했는데, 자, 부사가 work 수식해죠, world.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자, realizing ing 썼죠. 자, that I really sees anything that is perfectly still 까지 컴마 찾으시고 실제 주어와의 관계 비교하세요. 그래서 능동의 뜻이기 때문에 ing 썼다는 거예요, 기억법주의. 자, 누가 깨달으면서는 주어를 한 번 더 넣어보면은 그죠, 혀가 꼬이네 계속. 자, 인상주의 화가들이 지들이 깨닫다, 깨달으면서 능동 깨닫다. 자, 깨닫는데 that, 자, 눈이. 자, rarely예요. rarely 중요. 자, 부정어죠. 거의 보지 못해. 자, 거짓 못하는데, 자, anything, not anything이에요, 부정어. 어떤 것이든, that is perfectly 부사, still 형용사 수식.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아, 눈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 저 데이도 인상주의 화가들은 did not give, 주지 않았어. 자, hard outline은 뚜렷한 외곽. 저 외곽선이겠죠. 뚜렷한 외부, 외곽선을 그리지 않았는데, 자, to 어디에? 자, 대상에. 여기서 뭐야? 고정시킬까봐, 뚜렷하게 그리면. 자, but 대신에, instead. 대신에, 자, 그렸는데, 자, 데미 말하는 건 오브젝트, 아까 서브젝트 그리는 대상을, 자, with loose, 느슨한. 그리고 커다란 브러쉬가 해서 붓이죠. 붓질. 자, 붓질로. 자, 그리고 크리에이팅 하는 대상도 여기서 어법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ing 붙었죠. 자, ing 붙었는데 왜 실제 주어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 인상주의 화가들이 만들면서의 또 능동의 뜻이에요, 분사구조로. 자, illustration은 환상인데, 자, 움직임의 환상을. 약간 흐르는 듯한,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자, rather than mixing 하기보다는이죠. 그래서 섞기보다는 색깔을 그들의 팔레트에. 자, 데이도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 depth는 찍다. 자, 찍었어요. 자, 그러면 순수한 색깔. 자, 순수한 색깔을 찍었는데 나란히. 나란히 찍었어요. 자, directly 직접적으로 어디에? on the campus에다가 찍었단 말이에요. 조금 모자이크처럼. 좀 기네요, 얘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자, from close up, 가까이로부터. 자, the color, 색깔들은 appear different. 가까이서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서는 가까이에서 볼 때는 달라요. 자, 그러나 from distance, 먼 거리로부터. 그러나 그들은 말하는 색깔들. 자, 색깔들은, 자, blend together 했다. 한번 같이 합쳐졌다.
자,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떻게 그랬냐 요거였고요. 자,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는 저 팔레트 위에 색을 혼합 안 했어요. 직접 퓨어 색깔을 썼죠. 가볍게 순수한 색깔을 두드렸기 때문에 불일치 문제가 답이 요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문제 답은 요거였죠. 자, 데이가 가리키는 게 틀리는 대상은 요거는, 자, 그래서 컬러즈가 여기에 복수로 쓰인 데이였고요. 나머지는 다 인상주의 화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자, 이제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데, 아이고, 너무 많이 보고 좀 어지럽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자, 피키치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파 화가의 특징.